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국정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셋은 미국에서 그럴 걸림이 작성해 주신 원고를 그대로 읽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저희 연기자일 뿐이죠. 대본 플레이예요. 각본은 그럴 걸림이 다 써주시고 바로까지 써서 어떻게 연기하라 뉘앙스까지 이 스크립트에 다 나와 있어요. 디렉팅도 그렇습니다. 하시고요. 혹시나 뭐 그 저기 뭐야 대본이 들어오는 루트를 추적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구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증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능이 없어요. 그냥 오면 연기하는 겁니다. 붕어요. 뻐끔뻐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대본대로 연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저희를 고발하지 마시고 그럴 걸림을 잡아주세요. 예,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두 번째 벤치에 누워있을 거예요. 오른쪽 손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로 글쩍글쩍하면서 냄새를 맡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빵구가 딱 크게 나가있고 그 위쪽에는 히스패닉계 노숙자가 같이 있으면서 발로 구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예 여러 가지 장면들 떠오릅니다. 비둘기 가시면 예 비둘기 때가 그렇거나 엉덩이 뒤쪽에 똥을 받아 먹고 있어요. 입 냄새가 어마어마하겠다 비둘기. 아 그리고 그럴 걸로 치석을 이 손가락 긁어서 비둘기한테 밥으로 줍니다. 아, 아 비둘기들이 이 두뇌가 좋아서 밥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제 아빠인지 알아? 그럴 걸. 욱욱욱 걸걸 욱욱 걸걸 꿀꿀 새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과. 그렇죠. 저희는 그럴 일이 없죠. 왜냐면 파인프라 치약 쓰니까. 예, 그렇죠. 파인프라 치약 쓰니까. 예. 치석 이런 거 없다. 파인프라가 미국까지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치석을 비둘기를 먹입니다. 아 약간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구나. 우리는 그럴 걸님의 대본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알렉스가 배달을 안 가니까 그럴 걸님 주위에 여드름난 터진 고름을 비둘기는 무슨 죄야? 비둘기들이 영양 간식처럼 대신 먹고 있어요. 면역력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게 약간 피가 굳어서 된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아요. 성치 같으니까. 성치 몸에 좋잖아. 거기에 백혈구와 철분이 많아서 빈혈 걸린 비둘기들이 그렇게 치료받으러 많이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위로 안 날고 이렇게 똑바로 걸으시구나. 거의 뭐 비둘기에게 아버지입니다. 아, 비둘기 아버지. 피스 오브 파더리에요. 피스 오브 파더는 뭐야? 아 평화의 상징 아버지들의 평화? 아 피존 오브 파더입니다. 파더 오브 피존이지. 그렇죠. 껄님 사랑해요. 껄님 사랑합니다. 아 벌써 그 외신 기자들에 의하면 뉴욕 센트럴 파크 노숙자 홈리스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을 야, 이렇게 합니다. 빨리? 벌써 단시간에 벌써 그곳의 포스를 점거해서 자기가 이제 거지한 김춘삼처럼. 아 뉴욕의 그 거지들을 전부 다 융합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행동을 하는 액션 단체 무브먼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야. 합니다. 그 무브먼트는 대한민국의 자객을 보내 저의 목을 따는 거예요. 무브먼트 이름 그거 아니야? 결제가 기가 막힌다 아니야? 예 맞아요. 이제 그 무브먼트 이제 우리 방송 연결해서 들을 수 있나요? 아 다 할 수 있어요. 조만간 저희가 이원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객이 벌써 비행기 탔다고 알고 있어요. 껄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원 방송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라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생명이 점점 깎이고 있어요. HP가 날아가고 있어요. 들으면은 각하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방송. 무려 심리학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방송. 새롭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정말 헤드에도 적응이 안 되네. 아 이게 라임이 안 맞아요. 원래 중심을 잡아주는 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티네이저들 보면 가수들 중간에 소방차 꼭 무게중심 나간 사람 있잖아요. 아. 저희 방송에서는 이 키로 냄새로 중심 잡아주시는 분은 껄림이시고 냄새는 너 아니야? 무게로 중심 잡아주시는 사람은 이게 무게추가 머리에 달려 계신 업다님이었는데 중간에 이게 빠져버리니까 저희가 중심이 안 잡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쉬워요. 저희가 뭐 게스트를 연달아 불러보고 있지만 껄림의 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너무 커요. 역부족이다. 마치 이 모공에 난 하나의 구멍 같은. 아. 예. 모공이 구멍인데 구멍에 구멍이 난다는 얘기는 뭐야? 예. 아, 구멍 속의 구멍이죠. 홀 오브 홀. 홀 오브 홀. 예. 예, 그렇습니다.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정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늘도 오늘도가 아니죠. 이번 총선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 나라의 병신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예.
가업거래 전성기도 함께 끝나는 건가? 끝나는 것 같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가업거래 병신 3인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과반석 확보 실패에 충격을 받아 적꼭지에 도단한 한 줄기 띵터를 모두 밀어버리고 예. 여유증 유방에서 샘솟는 한 방울의 젖까지 모두 뽑아버리고 예. 구미 계룡산으로 들어가 원조각화를 빙의시켜 수행 중인 병신계의 무당벌레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저희 방송의 생명력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아. 원래 이 나라의 병신들이 설치일 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송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점점 헬조선의 노예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나요? 나라님 병신님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팟캐스트부터 조져야 돼요. 맞아요. 언론이랑 인터넷부터 장악해야 합니다. 국정원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 월급 받으면서 뭐하는 거야? 이 계엄령 빨리 선포해서 싹 다 감시하고 밀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충격을 받고 선거 당일부터 지금까지 클럽을 끊고 집안에서 스스로를 셀프 감금한 어머나 셀프 번디지 병신계 국정원녀 19호 박세롬이 나왔어요. 아 아니구나 구건정녀 아니에요? 아 구건정녀구나. 예. 병신계 구건정녀 19호 씨발 예. 뭐야 이거 아, 무슨 19호. 뜻이야 도대체 19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호가요 드래곤볼에 보면 여자 인조 인간이에요. 어디 원정 갔다 그, 오시고 아니 크리닝이랑 결혼한 여자거든요. 아 그분. 그래요? 19호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소매가 아름답죠.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어머나 네. 걷는 순간 저희 뿜수입니다. 아. 네 국정원은 대북심리정보국은 앉아가지고 리플을 작성한다면은 리플 저는 혼자서 이제 주말에 집에 앉아가지고 예. 카카오톡으로 대남심리정보국을 열었어요. 어머나 이상한 거 열었어요? 그 카톡방에 네. 저도 있어요? 대한의 남아들의 심리를 조져버린다. 아. 네 지금까지 꽤 많이 조지지 않았나요? 부족하다 아직. 아 부족하다. 목마르다. 아직도 목마르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업거를 지키고 있는 병신계의 게스트 줍는 소년과장 거의 없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 미쳤죠 나라가. 네. 살다 살다 이런 날을 저희가 다 봅니다. 저희가 날이 갈수록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방송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동이 확 걸려버렸습니다. 확 걸렸어요. 아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각하의 심기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예. 아 2년도 안 남았어요 저희. 2년도 안 남았죠. 예, 1년 반? 지금 뭐 청와대 인근에서 규칙적으로 굉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거의 들려요. 거의 빠따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가 책상을 치고 있는 예, 소리라고. 책상도 하고 뭐 떡도 치고 떡매질도 하면서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크게 한 방 해먹자. 마지막 한 방이 뭘지 예. 궁금하네. 네. 아무튼 지금 우리 털무성 후보는 또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맞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링겔 맞아요. 잠을 안 자신다더니 진짜 안 되셨나? 그러니까 선거 전에 왜 저기 뭐야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겠다 선언을 근데 좆됐잖아. 망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 링겔보다는 그 사위분께서 하시는 그거 그게 원래 잠을 자지 않으려면 사위분이 하는 거는 정말 그렇죠. 잠을 안 자게 한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그 섹스 머신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잠이 안 온대요. 그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뭔 소리예요. 이분 몸 보면 알잖아. 이게 뭔가 이 저승사자 같고 몸에 털 무성하게 자란 거 보면은 한 방 갖다는 안 돼요. 여러 방 하셔야 되나 그러면? 링겔로 꽂아도 안 돼요. 내성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냥 드럼통에다 팍 담갔다 빼도 이 사람은 흡수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초인입니다. 이분 학사 초인이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잘 수 있었겠지. 그렇죠. 대단하시네. 대단하신 분이네. 아무튼 뭐 그거 한 방 맞으시고요. 예. 뭐 야당한테 발려보는 경험도 뭐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방법이 없어요. 예. 안타까워요. 네. 아무튼 뭐 우리 선거에 나서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우수수. 개인적으로 이 사람 참 안타깝다. 예. 저는 아이고. 오세훈 후보가 떨어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이 종로구를 기가 막히게 묵살할 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솔직히 이분이 강남에 이어서 이제 종로까지 조져버릴 수 있었는데 정말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뭔가 만들고 건설하고 이런 거 하면서 쾌락 느낀 사람. 저는 어릴 때 남이 만드는 모래성 발로 짓밟는 것 같다 재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개미 같은 데다가 물 확 끼얹어서 막 그냥 죽이는 거에 재미를 느꼈는데 그런 거 남들이 하는 거 봐도 재밌거든요. 그렇지. 그런 쾌락을 놓쳐버렸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세훈 이분께서 예. 젊은이들이 헬조선 하는데 개발도상국에 가서 고생 한번 해봐야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소리죠. 이분 서울시장 하실 때 업적 보세요. 예. 전부 건설이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비섬, 고척 스카이돔, 서해백길, 세운 초록띠 공원. 또 공원에다 자기 이름 붙였어. 예. 초록띠, 세운 초록. 그렇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굉장히 동경하시는 분이세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헬조선 소리가 입에 쏙 들어가려면 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되면 되는 거야. 거죠. 예,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은 어떤 말도 정부에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는 거죠.
이분이 강남을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예. 개발도상국형 도시로 만들어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아 비만 오면은 그러면 강남이 전부 다 베네치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큐브 타고 날아다니고 막. 4대강 공사에 홍수 다 나봐. 아. 전 세계 도시가 그냥 베네치아가 되는 겁니다. 저 로망인데. 우리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어요. 네? 전국의 4대강 예. 서울시에는 홍수. 홍수 나가 얼마나 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오세이돈이잖아. 아, 오세이돈. 물한 치수 사업의 황제.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웅대한 뜻을 펼치기도 전에 떨어졌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이분하고 저기 그 왜 김문수 씨 예. 있잖아요.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전 도지사죠. 도지사. 지금은 백수시고요. 네. 또 이분이 아~ 또 이렇게 계급 의식이 투철하신 분.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일단 내 전화를 받으면 나보다 계급 낮은 새끼들은 예. 관등 성명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예. 내가 제일 낮은 신분이 돼버렸네. 백수잖아. 어머나 민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 이제 누가 옆에서 길 가다 툭 건드리면 관등성명 얘기해야 돼. 그러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김문수 씨, 오세훈 씨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 다음 선거 때도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다음 선거에 되시길 바래요. 아, 아마 못 나오시겠지만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오세훈 씨는 제가 밀어드릴 거예요. 아 밀어줄 아, 거예요.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저도 물을 참 좋아해요. 아. 제가 물 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물 마는 거 좋죠. 물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물을 바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너는 주로 물을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빨아먹고 핥아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 물 핥아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 좋죠. 원래 그 음식이라는 것도 입에 넣어서 삼키면은 그 맛을 음미하지 못해요. 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입에 가늘게 조금씩 흡수해야 맛있는 맞아. 법이에요. 맞아. 그런 소중한 법. 그 점성을 느끼면서 그 혈음이 너까지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잖아. 원래 이 물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물 뻑뻑한 거 먹어봤어요?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물이 뻑뻑한 거. 빵도 촉촉해야 맛있잖아요. 예, 촉촉해야 맛있습니다. 물기를 가득 먹으면. 여러분 전 촉촉한 남자예요. 좋아. 빡가는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 새끼 오줌 싸고 안 털어가지고 예, 손에 바지가 촉촉하더라고. 아 바지만 촉촉한 게 아니고요. 제 난방 있잖아요. 난방 끝머리도 촉촉했어요. 아 오줌이 좀 길어가지고 오줌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에 묻힌 다음에 아... 제가 없다니 어깨 동무했어요. 아 씨발 옷 버려야지. 네. 저 아... 오른쪽에 냄새 맡아보세요. 네. 아름다운 냄새 날 거예요. 아까 오른쪽 어깨에서 자꾸 빡가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빡가는 너는 누가 떨어져서 우리 안타까워? 아 저는 빡쳤어요. 왜? 아 정말 빡쳤어요. 왜 왜?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인이 한 명 있죠. 아. 똥 오브 더 킴. 아. 킴을 똥. 아. 아 그분이 떨어졌어요. 아 이분이 에이, 아버지가 또 삼성에 똥물 뿌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름이 킴우 똥 아닌가? 아 근데 왜 지금 이분은 삼성이랑 친하지? 어쨌거나 어쨌건. 이 키무똥 씨 아니 아버지는 주먹 하나 믿고 네. 이 골목대장 깡패질로 종로바다가 휘어잡았는데 완전 휘어잡았지. 쪽발이도 다 내주셔서 버리고 이 깡패의 딸이 어떻게 자기 지역구도 접수 못하는 대한민국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다. 이거 다 미디어 탓입니다. 맞아요. 아버지의 약발이 떨어졌어요. 아니 누구는 독재자의 딸 이거 슬로건 걸고 밀어서 당선됐는데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예, 키무똥 씨는 말이야 자기의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영화 만들고 대중들의 전두엽에 깊숙이 이미지를 박아 넣어야 해요. 이거 어때? 조직폭력배 두목의 딸. 멋지잖아. 이거 뭐 영화 제목이야? 멋있잖아요. 아, 그냥 생각을 해봐서 표. 이 보통 남자의 로망이 있어요. 중2병 걸렸다 하죠. 고2병, 대2병 걸리면 보통 남자들은 이 조폭 두목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어릴 적 꿈이 조폭 두목이었어요. 남자들이 네. 조폭 영화 좋아하잖아. 또. 남자라면 또 누구라도 이 조폭 두목의 로망을 다 가졌을 거다. 그래서 이 사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 멋진 이미지 요거를 만들었어야 이 전국에 있는 20대 애들을 표를 모을 수 있었는데 그게 부족했다. 야인시대처럼 만들어야 돼 영화를. 예? 사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왕뚜껑 같은 이 영화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각본은 이문열 씨나 이 조갑재 씨가 쓰고 조갑재 좋다. 예, 주연은 있잖아. 아, 자기 아들. 뭐 아들 멋있잖아. 이 멋있지. 눈이 건재하고 내가 볼 때 이분 진짜 멋있는 분이야. 맞아. 조직폭력패 역할로 딱이야. 아, 키 크지 건장하지 잘생겼지 리더십 있지. 정말 리더로서 손색없는 분이야. 이분 조만간 새누리당 후보로 나옵니다. 예. 주연은 그분이 맞고 이 감독은 서세현 씨. 와 이거 하면 그냥 대박 나요. 제목 조폭딸. 아 예 조폭의 딸. 이거 하면 4천만 관객 동원합니다. 그냥 찍죠. 야, 이거 개봉하면 예 대박 나는 거예요. 야 조폭딸이라 그러니까 예. 왠지 예. 폭딸이 생각나는데.
아, 조폭. 어, 조폭.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또 이거 개봉하면 사람들 난리 칠 겁니다. 막 어. 원래 이렇게 컨셉이 센 거 나오면 이 좌빨들이 국뽕 마케팅이니 조폭 미환이 이지라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야인 시대 할 때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100분 토론 하면은 아. 이 100분 토론에서 부를 거 아니야. 똥 오브 더 킴을. 아.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냥 건장한 가스통 알비 20명 고용해서 2만 원 주고 아. 토론회자 쇠파이프 들고 박살 내버리고 똥 다 뿌리고 이러는 거야. 아. 그런데 인터뷰할 때 이러는 겁니다. 이 깡패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아 네. 토론자들끼리 서로 너무 헐뜯고 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나라. 아...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이에요. 빨리 아버지 기계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김일정 의원이 말이죠. 예. 그 지역구 의원 그 후보들끼리 예. 모여가지고 그 토론회 하는데 불참했잖아요. 불참했죠. 어, 헐뜯고 하는 게 보기 싫다고. 자기는 그 후보들끼리 헐뜯는 게 보기 싫다. 예. 근데 그거는 예. 그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죠. 예. 가서 똥물을 뿌리고 뿌려버려 쇠파풀 박살 내버리고 사심에 칼춤 추고 이래야 되죠. 이러는 게 자기 아버지 스타일인데 예. 우리 각하 봐요. 자기 아버지 스타일 그대로 하시니까 이게 내가 당선되잖아. 볼 때는, 내가 볼 땐 정말 아쉬운 게 있어. 뭔데? 봐봐. 어느 분의 아버지는 어. 총칼 탱크 갖다 나라를 장악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분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주먹 갖다 했잖아. 맞아. 원래 싼 아이들은 주먹 다음에는 사시미 아. 그 다음엔 총 그렇지. 아니면 일본도야. 아. 이분 아버지가 일본도를 못 들었어. 못 들었지. 일본도 들었으면 이 일본도의 이 정신을 길이 받들여 천황폐하 에너지를 받고 나라를 장악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이게 약간 사나이의 기계나 이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릇이 이 김우동 씨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 아. 그래서 낙선했다. 각하에는 비알바가 못하죠. 아, 이 각하가 너무 기계가 세. 각하가 너무 세. 너무 센 언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도 센 걸 받아야 됩니다. 맞아, 센 거 받아야 그냥 돼. 종로 바닥의 깡패 안 돼. 아, 안 돼. 한 나라의 깡패. 그렇지. 아시아의 깡패. 이렇게 세대의 깡패. 유신의 깡패. 이게 돼야 해요. 사나이는 큰 그릇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본은 예. 저희가 쓰는 그럴 게 아닙니다. 걸림이 쓴 거예요. 그럴 걸림이 쓰는 거예요. 저희는 연기를 한 한나 연극 배우일 뿐입니다. 지금 빡가는 게 굉장히 지금 열연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여기 써 있어요. 맞았어. 열연을 보여야 한다. 침을 튀겨야 한다. 흥분해서 말하라. 그럴 걸림 저 힘들어요 이렇게 연기하는 거 진짜. 아, 대본 좀 이렇게 쓰지 마요. 우리도 착 가라앉은 상태로 연기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세롬이는 또 좀 안타까운 저기 뭐야 후보가 누가 있어요? 아 저는 사상의 딸 손수조 씨가 떨어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손수조 핸드 어 아쿠아리움인가요? 아니 나는 이런 예. 이거 좀 다른 외국어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영어는 너무 식상하다. 어쨌든 아, 그래요? 네 청년의 대표 여성의 대표가 되실 수 있었잖아요. 아 안타까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힘이 너무 필요하다. 제가 정말 지지하는데 이분. 이분이 또 삼보 일배를 하셨잖아. 아 삼보 아, 일배를 예. 하셨어요? 삼보 일배 하셨어. 제가 이분의 기계를 이어받아서 삼보 아 같이 지지했구나. 예. 안 그래도 더민주의 전 구의장이신 김덕영 씨께서 탈당 후에 지지 선언까지 하셨거든요. 아이고야. 그런데 떨어지셨어. 아이고, 게다가 손수주 씨가 제가 응원한 이유가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아~ 문학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서 막 눈물 찌질찌질 짜고 그러시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분이 그 별명이 그거잖아요. 리틀 각하? 각하. 각하. 아. 리틀 각하인데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해요. 맞아요. 막 그 웃는 거랑 헤어스타일도 각하 비슷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안 그래도 이분께서 나는 각하의 길을 따라가겠다 하더니 이제 각하가 좀 우리 아. 레임덕을 하신다고. 아, 레임덕. 아. 하신다고. 아, 지금 생각해 낸 거예요, 그거? 그걸 따라가시나 봐요. 거의 각하가 레임덕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제 아 근데 각하보다 심각한 게 네. 아, 우리 털무성 씨 있잖아요. 예. 원래 그 선거 때마다 이런 그게 있었어요. 털무성이 업어주면 당선된다. 아 그래요? 야, 그런 게 있었어요. 손수조 씨 안 업혔어요? 아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30명을 업어줬는데 28명이 떨어졌어. 야 와, 이제 펠레드나요? 이거는 거의 뭐 94%인데요. 아, 다 떨어지고 그 오히려 그 후보자가 털무성 씨를 업어준 경우가 있었어요. 누군가요? 연수의뢰 민경욱 후보라고. 예. 이분만 당선됐어요. 아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그렇지. 털무성 씨를 바꿨네? 업어줘야 털무성 씨를 후배이 해줘야. 그렇지. 되는다. 아. 그렇네. 그동안 너무 정상이만 하셨어. 예예예. 예.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모든 분들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 정말 아쉬워요. 아 정말 아쉬워요. 각하가 좀 더 해먹어야 되는데. 예.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 정도는 아니라 너무 빡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오늘 제가 젖꼭지에 털이 하나가 있어요. 밀어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거.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중한 거 밀어버렸어요. 아 밀어봐. 열받아가지고 진짜. 아, 너무 열받아서 오늘 저희 회식하려고요. 아 정말 씁쓸한 캡사이신을 먹으면서. 그렇죠. 아 정말 그 뭐야 물폭탄에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그래서 아무튼 선거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번 선거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좀 이따가 무한종물님을 모셔서 또 오셨나요? 네. 아, 다음 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부르면 바로 와요. 아, 예. 아까 전에 물어봤어요.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 온다고. 아 난 이분 무슨 배트맨인 줄 알았어. 부르면 30분 안에 무조건 도착해. 배트카를 타고 쥐잉 하면서. 아무튼 그분과 함께 네. 재미없는 한판 분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많은 분들의 후기로 확실한 효과를 증명한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 알레르기 종결자 더불어 아토피, 피부질환, 비염, 축농증 기타 등등 모든 면역 과민성 질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로메드의 알렉스 두릅, 달래, 냉이, 쓴바기 등등 질긴 봄나물을 철근처럼 씹어먹고 매운 쭈꾸미 볶음에 밥을 후루룩 비벼서 먹어도 당신의 입에서 입냄새를 몽땅 훔쳐갈 치약계의 궤도루팡 파인프라 치약과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 주시는 분들 또 있죠. 국산 최고급 이어폰 제조회사 주크박스에서 제공하는 플래그십 이어폰 JDY11 예. 이어폰과 숙취 해소제 마이스터 노호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렉스 광고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입니다. 저번 주 은가짱님이 출연하신 방송이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예요. 예, 다들 쌌어요 그냥 다. 아 아주 난리. 잠깐만요. 여 저기 저기 무한담물님한테 전화 왔네. 스피커폰 해봐요. 여보세요. 업다님. 네 담물님. 그럼 2부 몇 시부터 녹음하실 거예요? 저희 지금 1부 녹음하고 있고요. 한 9시 정도면 2부 들어갈 것 같아요. 9시에? 천천히 오셔도 돼요. 남들 기다리니까 미안해서. 미안하시면 오실 때 맛있는 거 좀 사오시면 되고요. 진짜. 아 크리스피 도너츠. 도너츠나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우리 다 배고프니까. 당분과 컵.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존대하시네요. 나 말했잖아. 첫 말이 욕인 줄 알았는데 야 씨. 아니 어디야? 근데 보니까 지하철이시네. 아 지하철이시네. 지금 빨리 도착할까봐 연락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오게 될까봐. 근데 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분하고 네. 별로 안 친해. 도대체 우리 방송 게스트 중에 친한 분이 누구예요? 짱가님하고도 좀 어색하고. 네. 짱가님이 저번에 때 나왔을 때 나는 우리 방송에 나오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저는 기운적으로 알았어요. 아 진짜요? 옷 입은 거하고 시선하고 이게 너무 제도권 사람이야. 그치? 뭐 나올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메인스트림에 계신 분이야. 나 뭔가 이걸 알았어. 눈치챈 게 뭐냐면 박세롬이를 쳐다보는데 눈이 좀 이렇게 탱탱해지면서 이 핏줄이 좀 쓰더라고 눈에. 아, 그럼 눈이 발기한 거야? 아니 약간 사람이 진짜 이게 눈이 약간 충혈되면 눈물이 약간 고이면서 잘 못 쳐다보더라고. 세롬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짝사랑의 힘으로 온 것이다. 세롬이도 그 드러운 눈빛을 눈치채서 살짝 45도 몸을 틀었어. 전원빛 정면으로 받으면 내가 기운이 안 좋다. 야, 그런 것 같아. 우주의 기운이 올까봐. 짱가님은 너무 그러지 마. 짱가님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입니다. 짱가님 아니잖아. 은가짱님이야. 맞아. 왜 그래요? 이름 다 삐처리해. 큰일 나겠다. 삐처리가 귀찮아요. 근데 사실 은가짱님의 대본도 그럴걸님이 썼다는 쓴 거예요. 그럴걸님이 천재예요. 천재야. 지니어스야. 지니어스. 그러니까 이분이 천년 전 태어났으면 징기스칸인데 지금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그렇지. 비둘기 밥이나 원래 주고.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계의 징기스칸이라니까. 벌써 센트럴파크들을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왕초야. 그러니까요. 걸님이 3개국 하잖아요. 거의 센트럴파크 염천교로 만들었어. 3개국으로 하면 한국어 영어 비둘기와 하는 거야? 3개 하는 거야? 아니요. 야 이거 무슨 약간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다. 몽골어도 하고 어벤져스 느낌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리스펙. 대단합니다. 아마 그 저기 뭐야 그럴 걸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리학 박사 하기도 취득을 하신 걸 거야. 아, 진짜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은가짱님 대본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써주신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가 난세라서 칼을 들고 설치는 분이 필요했다면은 거의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목을 다 베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땡기듯이. 예예.
이렇게 땡겨서 예. 잘라버려. 땡겨서. 아, 장희빈처럼. 아. 참, 우리가 어쩌면은, 무인 하나를 망가뜨렸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럴 권리 만난 게 굉장히 다행이다. 예, 예, 예. 잠시나마 함께해서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 그럴 거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 맞아. 사랑합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지난해 반응 좋았죠. 아, 반응 좋았다. 맞아. 네. 지난해 얘기해야지. 네. 은가짱님의 날카로운 분석도 좋았고 거기에 또 빡가는 게 맞짱을 떴잖아요. 예. 야 이렇게 아는 거 없이 맞짱 뜨는 애는 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예. 몰라야죠. 아, 저 이거 책에서 읽은 거예요. 무슨 책? 프로이트 심리학의 남근기란 책이 있어요. 프로이트 심리학. 아 프로이트 심리학 중에 단백질 심리학이구나. 프로이트 심리학 중에 남근기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한 시골 사는 남자가 갑자기 막 하는 기예요? 예? 아니, 그 시골에 여자가 놀러와요. 놀러왔는데 소나기를 맞고 이렇게 둘이 풀숲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남근기가 되면서 그 소녀와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 잠이 들었다 깼는데 그 소녀가 아, 폐렴에 걸려 죽었다. 아, 그래서 신발도 벗고 막 그런 예, 예. 그 남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소설이에요. 아, 그럴 거니 재미없는 거 이거 대본 쓰지 말라니까 진짜. 아, 자르지도 못하고. 야, 이제 재미없는 탓까지 예. 할 수 있구나. 네. 네. 아, 근데 은가짱님이 네.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그 원래 영진공 멤버들이 절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셔요 이분이 요즘에. 은가짱님이 원래 말도 안 하시잖아요. 말이 별로 없으신데 여러분 우원님들 가옥걸 출연 막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런 말을 하세요? 중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경험이었다. 여기다 또 며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도 우원님들이 아무도 출연을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네. 우원님들 이 가옥걸 게시판에 이 열광이 안 느껴지십니까? 아, 빨리 출연하세요. 예. 막. 나만 뒤질 수 없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다가 한 3시간 있다가 예. 조그맣게 조그만 글자로 나만 좆될 순 없지 이러시더라고. 와, 이게 보니까 미국 심리학자 키블로 머시기가 이별로 나타나는 5단계 증상 이런 게 있어요. 짱가님이 저희 은가짱님이 저희 가옥걸과 이별을 하고 다섯 가지 증상을 보이신 거예요. 아, 지금 한 3단계 정도 온 거야 그러면 뭐죠? 이제 그렇죠. 첫 단계가 분노거든요. 아, 분노. 집에 가서 이제 일단 분노를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가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 중딩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어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한 그건 거예요. 그건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었다.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타협을 한 거예요. 열광과 같은 게시판 반응이 있다. 괜찮아. 괜찮아. 정당화시키는 거야. 응원들이 나오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그러고 너도 좆대봐. 이렇게 세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5단계는 뭐 혹시 자살은 아니겠죠? 4단계가 이제 길고 긴 우울의 단계. 이제 버티실 거고 5단계가 수용이거든요. 수용. 수용까지 그래. 하시면 아니 이미 수용 단계 아니에요? 아니야 굉장히 지금 계속 그 은가짱님 망가짱님 괜찮은데 망가짱 망가짱 예 은가짱님의 정신은 지금 계속 부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일이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예, 싶으신 예, 것 같은데 녹음 파일이 남아 있잖아요. 예. 참 안타깝네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한테 야 군대 가. 할만하고 다 사람 사는 되고 가면 배우는 거 있어. 너도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을 어울리는 거 느낄 수 있어 라는 말 한 거 똑같은 거죠.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나 혼자 좆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좆대 말하죠. 근데 너 공익 갔다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씨발 새끼야. 공익은 아니고 상근. 상근.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제대로 군대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네요. 아무튼 저희는 그럴걸님도 사랑하고 은가짱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만 사랑하느냐 아니죠. 새롬이도 사랑하고 사랑해요. 수많은 청취자들도 사랑합니다. 아, 그 사랑과 새롬이 사랑은 약간 다른 결. 아 이건 약간 피지컬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아, 뭐요? 아 진짜 사람이 진짜. 아 왜? 무슨 피지컬이에요? 뭔데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 개새끼야. 손으로 하트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아 그쵸. 네, 손으로 손을 사용해서 예. 아 그러지 마요. 이것도 이상해 씨발. 어쨌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나오세요. 네 그럼요. 네. 클럽 게시판에 저희 사리님 아프롱님 바바리아님 그리고 아브라삭스님 디케이님 많은 분들이 은가짱님 너무 재밌으셨다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친구 이인님이 태양의 후예 관련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 우리 각하께서 언니랑 아 그래요? 둘이 같이 송중기를 만나셨다고 그래요. 각하가 네. 언니도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언니 있잖아요. 박근영씨. 아 근영씨. 동생 아 공주님? 아니에요? 아 큰공주님. 아 잠깐만. 동생이죠. 동생이죠. 아 동생이구나. 동생이랑 참, 같이 족보 보는 거 봐. 아. 아무리 아버지 족보와 개족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열을 바꿔. 서열이 얼마나 예. 민감하신데. 그 두 분 어머니가 내가 잠깐 헷갈렸어. 아무튼 이 두 자매가
아, 송중기를 만나러 팬미팅 가셨대요. 팬미팅 했나요? 팬미팅 하셨죠. 아, 이게 모든 태양의 후예 팬들의 이 로망이잖아요. 예. 송중기와 1대1 팬미팅 하셨는데, 아, 참 송중기가 비위가 좋아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동시에 만나다니 말이야. 아, 팬이라고 하시니까 그 송혜교한테 했던 그 저격총 레이저 하트 있잖아요. 예. 아, 그거 한번 불. 그거 한번 빵빵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방이면 되잖아 그냥 빵빵. 빵빵. 예, 사랑의 화트 빵빵 쏘는 거. 야, 데드풀 못 봤어? 큐피트처럼 그냥 한 방으로 두 개가 떨어버리는 수도 있어. 아, 사랑을 쏘는 거.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사랑의 한번, 총알이죠. 어,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드려. 사랑의 총알로 뚫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아, 그냥 얼마나 그 기분 좋았을 까 사랑이 모자랐다 송중기 씨.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송혜교 씨 손 있잖아 이거. 가슴 이렇게 통통하는 거, 젖꼭지 사이에 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이거? 그거 가슴 압박인가요? 흉부 절제술인가요? 흉부 압박 절제는 왜 뭐지죠? 예예. 흉부 압박술이죠. 아, 그거 굉장히 당하고 싶습니다. 아, 당하고 싶다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다고? 아, 내가 아예 당 송혜교 씨가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고요. 아, 정말? 예. 송혜교를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에이.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는 지금 술 좀 그렇다. 아, 그래 알았어. 좀 여자로서 좀 불편하다. 네가 여자가 아니잖아. 나 지금 다리 사이에 넣었거든요. 네, 그렇고요. 저번 주 이슈는 뭐 아무래도 투표겠죠. 아, 독학이님 그리고 DK 라니스터님이 각각 투표 인정해주셨고, 예. 독학이님께서는 투표장 위치가 족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교회였대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 단지 깊숙이 숨어있는 또 하필이면 노인정으로 바뀌었다고. 왜 하필 노인정인지야 뭐 우리가 예.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예.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 노인정까지 찾아가셔서 그 투표하신 보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은 평화님 아직 이어폰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이어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드려요. 아, 이어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은 네. 몇 회차에 언급됐다고 쪽지 다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업걸 나무위키에 계속 올려주시는 분 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아, 이분 방송 내용도 요약해주시고 혹시나 우리 잡혀갈까봐 예. 중요한 부분은 다 삐처리도 해주시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그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인덱스라고 하나 거기다 꼭 써주세요. 뭐라고? 모든 대본은 그럴 걸 작성이고 모든 멤버는 단지 연기일 뿐인 세계 최초의 팟캐스트 연극 방송이다. 아바타 방송이다. 아바타 방송이다라고 꼭 해주세요. 맞아요. 제발.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트루니까요. 레알 예. 트루니까요. 아무튼 이분께서도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 진짜 귀찮거든요. 나무위키 맨날 갱신하는 거요. 그리고 특별 방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또 할 말이 많은데 예. 저희가 엔간 한번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엔간 하면 그 늦은 시간에 저희가 12시까지 녹음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 올렸다는 건 엔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정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빡가능이 편집하기 귀찮아서 안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빡가능이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 예. 근데 0.5초만에 네 그럴게요. 전혀 망설임이 예. 없었죠. 그래야겠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어떤 한 분이라도 투표를 독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바로 무한 종물님 모신 거예요. 예. 그리고 테미스님 제가 이분 닉네임이 고급스러워서 짜증났다고 했던 분인데 이분 또 잽싸게 닉네임을 테미셔로 바꾸셨어요. 테미셔스. 아, 원하셨던 거야. 약간 은근히. 약간 은근히 원하셨던 거지. 이런 게 바로 가업걸 청취자다. 다음번에는 떼십스 이런 걸로 바꿔보시면 와인판텐 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빈유는 정의입니다. 예. 이분 혹시 그럴 걸림 아닌가? 그럴 걸림 취향이에요? 취향이거든. 아무튼 빡가능이 제일 약발았던 때가 언제냐. 예. 내가 지금 기분 더러운 일이 있는데 듣고 미친 듯이 한번 웃어야겠다 하셨는데 빡가능이 제일 심하게 약발한 해는 사실 지난해였죠. 아, 그런가요? 심리학자를 앞에 앉혀놓고 프로이트랑 게슈탈트를 부관참시했잖아요. 예. 아까 뭐 프로틴? 아, 예. 프로틴 바. 프로틴 심리학. 네. 이런 얘기를 심리학자를 앞에 앉혀놓고 했다는 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 왜요? 프로이트도 인간 아니야? 프로이트 고추 없어요? 프로이트는... 아, 다 사고를 다 남자들은 거기로 하지 않나요? 맞아요. 프로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대놓고 거기를 사고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 짱가님이 지난해 명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섹스다. 섹스에 가깝다. 네. 사실 그 은가짱님이 이 방송은 섹스다 그 뒤에 그리고 떼십이다라고 하셨는데 아, 예. 우리 그 빡가능이 은가짱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예. 그 부분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제가요? 네가 안 들리던데? 아, 그랬어요? 네가 그랬더라고. 자른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팟빵에 어떤 분께서 요즘에 예. 업다님이 좀 예. 약하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껄림의 고충을 느껴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저번 회에 나까지 미쳐 돌아갔으면 예. 은가짱님이 뭔가 진짜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할 것 같은 예. 거야. 그래서 좀 불안함이 어떤 그런 저로 하여금 미친 짓을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예. 아, 난 요즘에 껄림이 너무 그리워. 예. 아무튼 저희가 조만간 이원 방송 계획을 해가지고 네. 뉴욕 특파원 그럴 거래 목소리를 예. 모두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센트럴파크의 함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비둘기들의 함성을 꾹꾹꾹꾹꾹 그 뉴욕 비둘기가 좀 흑인처럼 발성을 해요. 아, 그래요? 우리는 꾹꾹꾹꾹 이런데 뉴욕 흑인 그 비둘기 꾹꾹꾹꾹꾹 뭔가 소울이 있다. 소울 있죠. 아. 지금 그럴 걸리면 저기 비둘기들의 대본을 쓰고 계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클럽에 글 남겨주신 분들 뭐 한나님, 아가씨님, 성게매니아님, 김세분이님, 우리 아버지의 정체를 알아채더니 죽어라 빡가는 탕탕탕 해주신 맥주왕님, 예. 고찔러님, 사계부송님, 질겅질겅님, 웰치스 돼지고기만님, 새벽령 간장게장님, 팡이제로님 등 아, 너무 많은데 일일이 소개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팟빵의 1시 23분 방귀대장 껄뿡이 거의 없다 69 아 이건 나지 거의 없다 최고 네. 아 그리고 투마님, 꿈꾸는 커피님, 똥미님, 웨이저리거님, 칼마르크스님, 비초코님, 은가도우미님, 미친 물개 분노님, 꼼꼼한 각하님, 깊은 삽입이 죄라면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깊은 삽입이 죄라면님은 글을 남기셨는데 이번에 깊은 삽입의 대가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셨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대요. 모두 축하드리고요. 보면 예. 가업거래 청취자 중에 정말 죄를 지으셨어요. 왜? 깊은 삽입이 죄니까요. 사실 깊은 삽입보다는 예. 진례사정이 죄죠. 그래야 애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랍니다. 껄림 이런 거 좀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죄란이요. 축복이잖아요. 아 축복이죠. 네. 저희 가옥걸이 듣다 보면 약간 꼴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삽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네.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어폰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한 주만 쉬어가겠습니다. 한 주 쉬어서 예. 다음 주부터 이어폰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주의 뒤치기 여기까지입니다. 슝! 2주의 창조경제 들어가겠습니다. 2주의 창조경제.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 웬만한 거는 다 1위 하는 나라예요. 어허. 국정원이 사람 싹 죽여버리고 입 싹 닦고 숨기는 것도 1위. 마티즈 같은 얘기 하시는 네. 거죠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의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개발하는 규모의 방산 비리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비리의 나라. 아하. 근데 이제는 규모가 거의 소련에서 제3세계한테 핵 넘겨줄 때 그 정도 비리에 거의 삐까는 규모예요. 거의 핵장사하고 있구나. 네. 핵장사. 이 사기하면 또 기가 막힌 나라 규모로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사기친 돈으로 노년을 발팔하게 즐기세요. 이 조이팔팔. 아 조이팔팔. 아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사기를 능가하는 창조경제에 걸맞는 스타트업 사기가 이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총괄 중순인가요? 네. 인공아가미. 인공아가미? 네, 인공아가미를 개발했다고 스타트업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직원들도 논란이 됐습니다. 인공아가미가 있다. 그래서 수중에서 섹스 즐기시는 이 잠수부가 한 명 있어요. 디스비디오님이라고. 네. 그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 이게 있다 이거 빨리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아가미를 달면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이 아가미가 이 아가미를 달면은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필터링해서 숨을 쉴 수 있다. 아 그게 순식간에 필터링이 돼?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인공 아가미다. 무려 한 45분간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 펀딩해가지고 7억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클라우드 펀딩에 이 돈을 준 사람에게 12월에 제품을 일괄 배송해 준다. 아 3월에 투자를 하면 12월에 제품을 준다. 영상도 찍었어요. 인공 아가미 영상이 실제로 요 CEO로 보이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인공 아가미를 오물오물 거리면서 뽀글뽀글뽀글 이 기포가 올라오는 수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단박에 끼우친 게 있어요. 약간 지금 나도 느낌이 여러분들이 그 저의 촉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촉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촉이 정말 좋아요. 그 연필 촉처럼 제 성기가 뾰족해요? 아니 그 정도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라고? 아, 예, 제 촉이 그 정도 크기예요. 아주 예리합니다. 저는 이 영상 보고 알았어요. 와 드디어 창조경제가 광채를 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스타트업에서까지 세계 시장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사기가 물꼬를 텄구나. 역시나 창조경제. 사기라는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딱 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4월 중순에 밝혀졌어요. 4월 중순에. 인공 아가미가 아니고 네. 인공 아구지 안에다가 액화산소를 넣어가지고 아. 사기를 쳤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입에다가 액화산소를 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컨셉 인공 아가미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에 들어가 있는 용존산소를 필터링해서 사람이 호흡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게 구라가 밝혀진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창조경제는 끝나지 않아요. 뭔데? 역시 창조경제.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원래 인공 아가미가 아니에요. 아. 인공 아구지에 액화산소 카트리지를 넣은 거예요. 아. 이런 변명을 하면서 아직도 클라우드 펀딩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클라우드 펀딩이 계속된다는 거 누군가 계속 속고 있다는 속고 얘기잖아. 속고 있는 거일 수 있죠. 일부는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물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정도의 산소가 나오려면 1분에 90리터 정도의 물을 아가미로 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초당 계산하면 약 한 2리터를 걸러야 돼. 1초에. 아니 무슨 씨발 흰수염고래야? 사람이 아가리가 무슨 뭐 2, 3미터 정도 돼야지 걸러먹지. 아니 잠깐만. 예? 지름이 5cm밖에 안 되니 아가수를 뭘 걸러먹어. 1초에 2리터면 우리가 제주 삼다수 제일 큰 거 사면 2리터잖아. 우리가 그거 그게 무슨 고래야 고래. 1초 안에 그게 다 산소로 바뀐다는 거야?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액화산소가 위험한 거예요. 이 액화산소에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2.95도씨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호흡 잘못하면 성대가 얼어요. 아 이걸 입에 물고 호흡을 했다가 호흡하면.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수들 걸리는 거 있잖아. 성대결절. 성대결절. 야, 이거 걸린다고 성대결정. 그러니까 이거 잘못 얼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산소통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 산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질소가 많아요. 안전성을 위해서 산소 잘 먹으면 뻑 가요. 그렇죠. 약판 것처럼 죽을 수 있어요. 산소 하이가 되고 산소가 거구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 창조계 상품인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고통 없이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자살할 수 있는 꿈자리를 이 꿈결처럼 수영하는 그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처럼 수영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물 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갈 수가 있다. 이 번개탄 이후에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자살 상품이다. 잠깐만, 이거 혹시 이 새끼 만들어서 국정원에다 출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이거 아무튼 이주의 창조경제 번개탄의 다음 모델은 인공 아구지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걸 믿는다는 게 대단하다. 1리터를 1초에 1초에 산소로 바꿔버린다는 거 아니야. 거의 뭐 워낙 이제 용존량이 많으신 이 부피가 크신 업다님은 가능하실 텐데 사람이 고래가 아닌 이상 이렇게 걸러내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원천 기술도 없이 컨셉만 갖다가 인공 아가미라는 거 갖다가 치역을 땡길 정도면은 현대 미술이네. 완전 아이디어 딱 주고. 진짜. 와.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원천 기술 갖다 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자인만 갖다가 이런 컨셉의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갖다가 한 거야. 그럼 제가 한번 오늘 런칭해 보겠습니다. 네. 이 커피에는 마시면은 비아그라 3년짜리 비아그라 효능을 발휘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어요. 이 컨셉만 가지고 내가 런칭을 한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이 컨셉 가지고 제가 클라우드 펀딩 런칭한 겁니다. 그래서 12월쯤에 시제품이 안 나오면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이것은 인공성기예요. 이런 건 비슷한 거죠. 이 커피에 들어가는 액체가 이 뽀글뽀글 피 안을 돌다가 성기로 몰려서 성기를 형성한다. 저는 이런 컨셉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걸 런칭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창조경제. 해외 미국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창조경제적인 사기. 역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한 우뚝 선 한국인이다. 대단하다. 왜 그 해외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어딜 가나 참 사기에 특화된 민족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OECD 비율이 1위인 거. 사기 공학 지어낸 거 아니야? 아, 진짜야. 너도 사기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주의 창조경제는 인공 아구지였습니다. 다음 거의 없다의 2주의 창조경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어요. 예, 예.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이제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이게 콜라병 같은 이렇게 그 그래프죠? 그렇죠. 예, 콜라병 그래프. 아니죠. 아니, 가운데가 없고 위에가 이렇게 반짝 서 있는. 아니 그냥 피라미드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 그래요? 애들도 없잖아요. 애기도 없어서 아. 출산율도 세계 최하잖아요. 아, 역 피라미드 아니에요? 노령 그냥 피라미드죠. 왜요? 노령화가 많으니까 밑에 층만 많잖아. 아래층이 나이 젊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아, 어디를 어린 층을 어, 보느냐에 따라 예, 예, 다른데 예. 어쨌든 피라미드 형식이군요. 아, 예. 원래 나하고 빡가는 예. 소통 안 돼요. 네. 저 아무튼 말통이 좋아요. 저도 알통이 좋아요. 저 빡통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꼴통 새끼야. 아무튼 이 의료 고령화 사회 집어서 들어서고 있는데 요즘 또 의료 기술이 예.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 백세 시대, 유병 장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노인 취업 시장 그리고 아. 노인 복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거 해결하는 방법 있는데. 뭔데? 아이 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네.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큐에 한 방에 해결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을 아, 나 이 창조 경제 너무 아름다워. 이미 우리 몰래 지하에서 야, 실시가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었어. 지하에서. 지하에서 우리가 몰랐을 네. 뿐이야. 역시 가스통 배달 시장인가요? 우리 각하가 목놓아 외치시잖아. 예. 지하 경제 활성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야, 각하의 뜻에 받들여. 어, 거기다 또 있어요. 우리 사회 또 소외계층 뭐 있습니까? 아, 노인. 아, 노인들하고 독거노인들. 그리고 저기 탈북자분들. 아, 어, 예, 예. 새터민들. 이 그 북한의 그 보지가름만 이 돼지의 폭정을 피해서 목숨 걸고 탈출하신 분들. 예. 우리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시잖아요. 예. 이거 엄청 문제입니다. 아, 문화 차이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 시선이 별로 안 좋잖아. 취업 시장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 외에 어디야 그 전화 받는 업종에 취직을 콜센터? 하시면 조선족인 줄 알고 다 전화 아, 끊어버리고 그렇죠. 사기인 줄 알고 어 그리고 굉장히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계신데 이분들 정착 문제까지 쓰리 쿠션 한 방에 아 뮤탈리스크야 아, 쿵쿵쿵 마술이네 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아. 지하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뭐지 상조해야 돼. 자 CBS 라디오 뉴스에서 4월 15일에 예. 보도가 됐어요. 예. 우리 그 닥통시대 자경단 있죠. 예. 배트맨 같은 단체. 어버이 연합 아, 위대한 예. 분들이죠. 아 너무 존경스럽죠. 이분은 수출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 아 그럼요. 다른 나라 시위 있으면 이분은 나가가지고 어? 그냥 시 진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스기 불 붙이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그렇죠.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사지 절단해가지고 돼지 바베큐도 해 드시고 그 돼지 그 저기 사지 찢는 거 예. 퍼포먼스도 하시고 예. 예토전생 퍼포먼스도 하시고. 예. 아무튼 이분들 뭐 신출귀몰 하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서 좌파 빨갱이들 강목과 쇠파이프를 때려잡고 동성애자와 노동운동가들을 가스총으로 예. 가스통으로 집단 인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거의 IS 특화 모델이에요. 아, 아 동성애 죽이는 거 아. 이 조지는 거 그리고 가스통 이 무기 화력 그렇지 화력 센 거 하면 거의 IS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IS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예. 이런 자경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있어서. 그렇지 그 왜 예전에 테러를 목적으로 IS 그 단원 하나가 우리나라에 밀입국을 한 예, 거예요. 예. 와.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예. 중소기업 사장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맞아서 아, 무력으로 진 거야. 못하겠다면서 나갔던 일이 있어요. 내가 테러리스트인데 사장 하나 못 이겨내면서 쪽팔려 나갔나. 야. 미국 FBI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예. 와. 와 저희 평소에 훈련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 아, 그렇죠. 거네. FBI는 Fuck the Business Investigation인가요? Fucking Business Investigation이에요. 예, 예.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 나, 대단하다는 나라에서도 작용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버이 연합들. 아, 예, 예. 이분들 신분이 대단해요. 아, 예. 베트남 파병 용사하셨다가 6.25 참전 용사하셨다가 막 정체가 그때그때 달라져.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합해 보면 우리들의 어버이야. 아, 예. 어버이인데 베트남 전도 참전하시고 거기서 고엽제도 맞으시고 6.25에도 참전을 하신 분들인 야,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그 시간물 이런 건가요? 캡틴 아메리카 같으신 분들이지. 네.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은 양성해야 돼요. 아 그렇지. 뭐 단체 같이 어. 시가 있다 그러면 전화해. 야 이 새끼들아 투입되라. 이러면은 아. 어 가까 가까. 이러면 눈물 흘리면서 가스 가스통만 까고 부탁가스 마시고 막 그냥 돼지 막 구워 먹고. 이분들이 세월호 유족이라고 뻥치는 빨갱이들 예. 엄청 따라잡았습니다. 아, 아름다워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이분들이 너무 흥분해서 예. 경찰청장을 폭행하거나 아 그건 좀 어, 가끔 경찰서에 끌려오시는 경우가 예, 있는데 예, 끌려오신 예. 분들 보면 다 5, 60대예요. 예. 그런데 어, 6.25가 다 아시다시피 1950년에 있었습니다. 예. 어? 와 대단한 슈퍼베이비다. 어. 아 뱃속에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를 맥시멈으로 잡아서 70대인데
70대 분들은 6.25가 났던 1950년에 4살, 5살이었어요. 오, 짱도 던지고 싸웠겠다. 아, 그러니까 최연소 학도병이셨던 영재 거지. 영재교육 받으셨나? 그렇지. 전투교육 받. 본투더 워리어야. 본투더 솔저인 거지. 야. 이런 게 있죠. 실제 전투엔 참가하지 않아도 전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교 떨어주고 감자 먹으면서 나는 나중에 큰 군인이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 가져도 그거에 한 복무한 거잖아요. 비전투 복무원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어? 자기는 직접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군인으로 참가하잖아. 비행기 만들어주고 야 군대 가란 말이야. 이 동료하고 광고 내주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역행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군복을 막 이것저것 섞어 입으시나 봐요. 위에는 해병대 입으시고 밑에는 특전사복 입으시고 막 이러시나 봐요. 다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다 갔다 왔으니까 자기는 공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 빨갱이 때려잡는다고 여기서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어버이 연합이 위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연세가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부들. 이 작은단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냥 보약한 점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게 진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작은단 활동 해주실 분들 사라지면 누가 동성애를 막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월호 유족들을 때려잡나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창조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뭔가요? 이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탈북자들을 끌어다가 용병으로 쓰는 거죠. 탈북자제.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일자리 없는 탈북자. 눌러주면 나오고 돈까지 주면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다 라면도 주잖아요. 밥도 먹이게 주네. 그럼. 그렇죠. 북사에서는 꿈도 못 꿀 맛있는 라면. 그렇죠. 게다가 또 최저임금이니 뭐니 지랄하는 건 빨갱이들이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또 우리 위대한 탈북자분들께서 빨갱이 싫어서 대한민국 온 사람들 아니야. 그럼. 무슨 노동법 이딴 게 어딨어. 그냥 돈 주면 그게 단지 알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싼 값에 후려쳐서 일당 2만 원. 좋아. 일당 2만 원? 일당 2만 원. 참. 일당 2만 원이면 빡가는 것보다 싼 거예요. 만약에 같이 온 옆에 동료가 야 우리 2만 원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런 빨갱이 새끼 어딨어? 나라 잘 되려면 이거라도 먹고 노동해야 되는 거야. 너 이 새끼 다시 한다는 이정 몰라? 돈 안 받고 일하면서 하는 거야. 빨갱이들이 설치는 북한 가고 싶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벌벌키면서 2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시급 3천 원짜리 영가봉사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 노인들 경제활동에 탈북자 경제활동까지 창조를 해내시고 계시네요. 아름답습니다. 그뿐이냐 또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노인 복지 문제까지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그렇습니다. 탈북자 모임 중에 탈북 어머니회라고 있어요. 어머니회. 이분들이 탈북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 예. 그러니까 탈북 어머니회가 오래전부터 어버이 연합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디 나온 소스인가요? 4월 15일자 CBS 라디오 뉴스에 나온 소스예요. CBS에서. 네. 남한의 어버이 연합과 탈북 여성, 남한의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이 탈북 여성들의 엉덩이를 매우 좋아한다. 이게 정말 CBS에서 나온 텍스트인가요? 예, 이거 인터뷰 딴 거 있어요. 정말인가요? 그럼요. 어디? 그 탈북자들 인터뷰에서 딴 게 있어요. 엉덩이를 좋아한다. 엉덩이를 좋아한다. 엉덩이? 예.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 안에서 탈북 여성들과 이제 를 하는 노인들이 아주 많다. 연애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CBS 워딩인가요? CBS 워딩입니다. 저희 워딩 아니에요. 아니에요. CBS 워딩을 받아다가 그럴 걸 이미 원고를 쓰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있는 거 읽는 것 뿐이고요. 여러 곳 고쳤다. 아, 그럼요. 그래서 원고가 항상 늦게 나오고. 가만 보면 이 어버이연합 실로 창조경제단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신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지원하죠. 만들죠. 이분들 건강하시고 운동되시라고 장거리 타격 가능한 둔기 지급해서 11워 내전 내전에 참전 기회들여서 소시적에 빨갱이 때려잡던 기억도 일깨우고 노인들 추워. 그럼요 회춘시켜주는 거네. 그치? 노인 회춘 프로그램이에요. 또 있습니다. 할 일 없는 탈북자들한테 일당 주고 일거리 주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탈북 여성분들한테는 또 남한 남자 만나서 정착하기 도와주는 거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아. 앞치고 뒤치고 떡치고 너무 좋아. 어르신들 좋아하는 엉덩이도 실컷 만지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또 노인들 회춘합니다. 회춘합니다. 자 이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뭔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버이라고 해서 다 어버이 연합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위대하신 분들 선택받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덩이 연합으로 바꾸시는 게 엉덩이 연합으로 바꾸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엉덩이 만지시는 겁니다. 나 엉덩이 좋아한다. 아 그럼요. 당당하게 엉덩이 좋아하는 게 죄예요? 아니죠. 아니죠. 엉덩이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리에 힘은 없으신데 대단하시네. 원래 남자들은 문지방 넘어서 힘만 있어도 엉덩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당분간 또 이분들 불러다가 일당 챙겨줄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인들 고용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해도 2만 원이면 되니까. 그렇죠.
요즘 뭐 인형 공장이나 이런 데서 예.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 쓰지 말고 맞아. 이분들 써야 돼요. 불러다가 정 안 되면 예. 우리 또 우리 군 예, 예, 우리 군에 예. 또 예산이 넘쳐나잖아요. 예, 예, 아, 10조씩 막 삥땅 치고 예. 이러는데 예. 일당 2만 원씩만 주고 아 그리고 그 연예인들 할 때 좋은 친구들 나가서 일당 6만 원 주고 그러잖아 알바들한테. 맞아. 이 할아버지들 어. 어버이 연합들 이분들 일당 2만 원이면 애들이 그냥 그 앞에 서지도 못해. 그럼 연예인들 경호원들 이분들 쓰란 말이야. 가스통 메고 다니는데 원가 절감. 그럼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노인네들 일자리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우리 어버이연합 노인분들 일자리 보장해라. 여기까지입니다.